한번 먹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끝나고 먹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맛있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좋아해요? 우리 이제 금요일이 되면 내일 주말이고 하니까 원래 금요일 좋잖아요. 그래서 TGIF라는 말이 있잖아요.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큐가 이제 끝나는 주예요. 아, 이번 주는 큐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따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네,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거가 상관없이 매일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한동안에는 평지처럼 정말 안 오르는 것 같이 정말 아무것도 성장이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뛰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또 한번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도사님, 저 먹방 끝났고요. 이제 바로 큐방 하겠습니다. 잠시만, 200. 오케이. 아, 네, 먹방을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10시 한 20분, 25분에 켰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큐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나 큐티 펴주시고, 오늘 금요일, 19일 금요일, 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 먹으면 살찌니까 먹지 마세요. 저는 안 자거든요. 저녁도 안 먹었어요. 저녁 꼭잘 드시고, 네,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돼지 되고. 자,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임을 보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의 보복을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아우, 네. 먹방을 한다는 소식에 저기 신동철 보사님도 오셨네요.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먹방은 한 짧게 끝났습니다.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조금 남았는데 잔챙이들 좀 남았어요.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다음에 한번 먹방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거의 마지막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모세도 이제 마지막 멘트를 날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아, 놓쳤네. 뭘 놓쳤다는 거죠? 말씀을 놓친 게 아니라 먹방을 놓쳤다는 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습적으로 할 테니까 조심히 아이가 준비해줘서 일찍 돌아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계속해서 그 전에 말씀에서 이제 선언했던 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이제 완강하게 경계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일신론적인 말씀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신들에게 의해 신앙이 변절되고 이방신들에게 쫓아서 타락하게 살게 된 이스라엘을 조심하게 하라는 그 신앙의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방신의 손을 잡게 되고 그 불순종의 이제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렇게 눈앞에서 징벌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도 계속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있었고 하나님 외에 내가 더잘 되는 거, 나의 교만함이 더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부해져서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이런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기준들에 의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이방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만 다르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이 호감이 가고, 다른 것들에 더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할 때, 더 중심을 삼고 살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뭐 가끔 어쩌나 한 번이 아니라 뭐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삶 속에 24시간 중에 하나님은 10분이라도 있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도 올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끄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그런 믿음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행동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모세는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새기라. 이 말씀을 너희가 새겨 듣고 명령해서 삼가 모든 율법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여기서 이제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목전에 뒀어요. 목전에. 즉, 내가 보이는 땅이 바로 저긴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성지답사를 가면서 이제 요르단 모압 땅에 가봤어요. 모압 땅에 서면 이제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제 절벽이라고 하죠. 절벽처럼 흔 협곡이 하나 딱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보이는 그 모압 산에 서면 정말로 이스라엘 땅이 풍요로워 보이고 모압에 비해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인생에서 그토록 바랬던 거, 내가 평생을 투자해서 평생을 이제 애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그 땅에 약속의 땅을 보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은 먹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전히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는 그 신앙의 자세로 모세는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지니는 신앙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묵상하기로 넘어가면 이제 묵상하기에 보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이제 묵상할 수 있게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방 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잡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아갈 때야 멈춰야 될 때 놓을 것과 잡을 것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지를 이제 묵상해 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오늘 띵크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방 신앙의 가해자죠. 가해자인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당연히 처벌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해자가 있으면 또 피해자가 있죠. 이방의 신앙의 가해자가 자꾸 와서 우리 이 우상 섬겨볼래? 바알 섬겨볼래? 아세레 섬겨볼래?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내가 이 애 친구가 날 권유하지 않았으면 꼬드기지 않았으면 나는 믿음을 지켰을 텐데 라는 피해자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 둘은 똑같다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동조했다는 동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상을 섬기면 이방신을 섬기면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잊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를 동조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우리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내 신앙에 그 이방 신상의 동조자가 되게끔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꾸 너가 피해자야. 너는 피해 당한 거니까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 아무런 잘못 없어. 다 내 탓이야. 라고 유혹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것이 넘어갈 때 우리는 그 피해자가 아니라 동조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띵크에 있는 질문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고 있는 허상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합리화라고 하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조금 포기하고 예배를 조금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건 나는 이 시대의 피해자야. 나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내가 혼자 스스로 내가 피해자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멈추어야 될 때 혹은 시작해야 될 때 go or stop, stop or go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모세도 그랬잖아요. 평생에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뭐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여기서 멈춰라 하면 우리는 멈출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나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나는 이 아버지가 주신 이 땅에서 살고 싶은데, 너는 이 조상의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바로 곧바로 짐을 챙겨서 갈수 있는지.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망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계속 리마인드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돼라는 그런 마음속의 다짐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는데 내가 간 적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멈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에서 소망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제 맞닿는 그런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말씀의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묵상과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제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꼭 끝날 때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하는 시간도 꼭 가져야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탄의 유혹을 속에서 자꾸 우리가 피해자인 척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중심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과 맞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까 먹다 남은 다못 먹은 비빔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람 가세요. 가사람 가세요가 아니라, 네, 얼른 가서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비빔면 뭐 넣어봤어요? 골뱅이 진짜 맛있어. 골뱅이. 아, 끝이야, 끝. 진짜 끝. 아니, 골뱅이. 인서트 한번 찍어줄게요. 인서트. 아, 오뚜기 메밀 비빔면? 비빔면 어떻게 비벼야 돼요? 엄청 막 이렇게 비벼야 돼요? 죄송합니다. 비빔면을 뭐 넣어야 맛있죠? 삼겹살 일단. 골뱅이 맛있고 삼겹살은 뭐 진리죠. 죄송합니다. 삐질래요. 삐지지 마시고 삐지세요. 네, 잠을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뚜기 저거 메밀 비빔면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메밀도 좋아합니다. 유튜브 안녕. 유튜브 꺼야지.